위치팔로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 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유희양 마스터 듀얼 58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한 5분 지각했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오느라. 아, 제가 컴퓨터가 지금 많이 사양이 딸려가지고 컴퓨터 게임 같은 건 못했는데, 중고나라에서 그래픽카드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저렴한 거지만 넣어보면은 그래도 2D 게임이나 이런 거는 또 돌릴 수 있다고도 하니까, 2D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뭐 이제 좀 웬만한 3D 게임 조금 고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은 그래도 플레이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픽카드 한번 달아보고서 되면은 컴퓨터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길래 한번 구매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인가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저거 좀 해볼까. 뭐 스팀에도 사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치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인디게임들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은 하다못해 그 뭐야 게임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제 좀 뭐랄까 맛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다가 뭐 정식 방송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마무리로 이렇게 게임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거저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아이 그래픽 카드를 하나 구매는 해놨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큰 성능을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낫겠죠. 하다못해 오늘 유희왕 PC버전을 스팀에서 설치해봤는데 그것도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 그러면은 유희왕 시작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어림잡아 100일은 가는 것 같은데, 100일은. 아유, 어서오세요, 리비어님. 어림잡아 한 100일은 이제 방송한 것 같은데, 한 석 달은 한 것 같은데,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제 메모리 카드도, 아니, 메모리 카드. 저, 그래픽 카드도 장착을 하고, 이제, 램도 뭐, 지금 8기가 쓰고 있는데, 뭐, 욕심을 해서 16기가로 증착을 해서, 조금 더 방송 환경이나 컴퓨터 환경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씩 구매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하나 사긴 샀는데 사고 나서 이제 스팀 게임이나 이런 것도 돌아갈 수 있나 한번 봐야죠. 네, 그래픽 카드 뭐 싼 거 사가지고요.
큰뭐 이런 거는 돌리지 못하고 스팀에서 한 거나 아니면은 저 에픽 게임즈에서 구매한 거 이런 것들 아마 돌릴 수 있을까 싶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놓고서 못하는 게임이 한가득이에요, 스팀에서. 그래픽 카드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리우님은 이제 집에 오시고 계시는 중이시겠죠? 이제 지금 시간이면 이제 학원 끝나가지고 오시는 랭크 중이세요? 다녀오셨구나. 아유, 좀 이따 식사하셔야죠, 이제. 저는 좀 전에 밥 대신 그냥 삶은 계란 몇개 먹었습니다. 요즘에 밥이 이상하게 잘안 들어가네요. 먹기에도 귀찮으면 죽을 때가 된 건데, 이거 큰일 났다. 자, 이제 방송 끝나고서 밥 먹도록 해야죠, 저도. 자, 그러면은 저도 랭크를 하기 전에 어디 보자. 어제 솔직히 조금 약올라 봐라 하는 느낌으로다가 싸웠던 애가 있어요. 상대가 드라이트론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죽어봐라 드라이트론 하면서 싸웠습니다. 어제 대전했던 영상입니다. 어제 기분 좋게도 이제 드라이트론인지는 몰랐지만은 이제 스킬 드레인하고 무능알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원반의 준비가 된 거죠. 해보자마자 구역질이 나오죠. 상대방이 드라이트론이었었어요. 이제 바로 그냥 까길래 스킬 드레인 먼저 날리고. 그렇죠. 역겨움 대 역겨움이죠, 이게. 의식 밑준비하길래, 네. 방어하라고 와케로 하나 꺼내놓고. 근데 상대방이 이제, 아우, 이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도 잘안 나왔거든요, 어제. 무능할 것까지 꺼내서 이제 얘는 무조건 이제 하나만 꺼내야죠. 기계종만 꺼냈으니까 이제 기계종만 나와야 되고 천사족 못 나오고 드라이트로 가면 천사족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쟤도 맛이 가는 거죠. 이제 무조건 이제 얘는 얘만 이렇게 이것만 깔아놓는 거예요. 대피님부터 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쓸모없이 또 스킬 드레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대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자마자 그냥 구역질이 나올 만한 덱일 거예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스킬 드레인 나와버리고 무능할 것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진짜 완공의 측면까지 나왔으면 진짜 역겨운 거죠. 더 역겨운 거죠. 자, 근데 쟤는 되지도 않는 또 효과를 쓰려고 하고 200 데미지까지 또 맞아주지 하고서 집어넣고 맞으면서도 쾌제를 불렀던 게 어차피
얘들은 들어가면은 다 나오니까 다른 걸로 뱉어 주니까. 밖으로 들어가고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고 나서 그방 생성해서 한번 대피님 리플 한번 보는 걸로 하죠. 그런 거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전 좋아요. 방금 소재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방 생성 안 하고도 볼수 있나요? 아, 친구 목록에서도 볼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쟤는 제외시키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자, 꺼내려고 하니까는 캔슬이 되더라고요. 왜안 됐지? 자, 그리고 7마천을 하나 꺼냈습니다. 7마천을 하나 꺼내서 저기에 깔려 있는 거 하나라도, 아, 무능할고 때문에 안 나왔나요? 아, 맞다, 맞다. 그 얘가 나오고 나서 한번안 나오더라고요. 얘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했네. 예, 맞아요, 맞아요. 얘가 한번 나와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했었어요, 처음엔. 그래가지고, 자, 천천히 하나 깔아야죠, 또. 하나하나 깔고, 콘키스타도로 깔고. 그러니까는 지금 어찌됐든 하나를 제외시키는 것 때문에 에너지는 들달았지만은 엘드리치가 못 나와서 좀 답답했죠. 이게 지금 그래서 와케로 그러니까 7마천으로 이제 필드 하나만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봉인을 할수 있으니까 와케로를 먼저 꺼내, 아니 와케로를 잡고 7마천을 꺼내놓긴 했는데, 역시 사람은 찍기를 잘해야 되고요. 찍기를 잘해야 되는 게, 보시면 아실 건데, 이제. 자, 7마천 효과로 바로 이제 콘키스타 엘드리치 하나를 다 꺼냈거든요. LA 콘키스타 엘드리치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기로 보냈으면은 난리 날 뻔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옆에서 얘를 찍었었는데 얘가 이제 지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갔죠. 제가 찍기를 제가 잘 못했어요. 하나, 그래서 샌드위치가 하나 붙고, 이제 얘는 버티기 굳히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자꾸 깔더라고요. 이제 딱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맥스가. 그래서 아하, 보니까는 알겠다, 뭔지 뭐 하려는지 알겠다 싶어가지고. 막아놓고, 왕궁의 측면까지 나와버렸어요. 퍼펙트죠, 이게. 근데 이제, 황금향이 깔려있으니까. 예. 황금향을 써서, 효과를 캔슬 걸어버렸어요. 는못 나오죠. 콩스타도로 다시 효과로 엘드리시로 깔고, 엘드리시를 하나 이 하얀 숙명을 깔아 놓으면 얘가 죽어도
다시 또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죽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효과로 다시 엘드리치 불러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한국을 하더라고요. 이제 손도 발도 못 쓰는 그 드트를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아주 드라이트론에 당하면서 마음 썩어왔던 나날들 참 대단했죠. 그리고 이번에 잼이 모인 게 1357 루머였어요. 1357 띄엄띄엄 한다는 얘기죠, 저를. 자, 델피님. 프로필에서. 아, 리플레이 나와있다. 이게, 이건가요? 제일 짧은 거? 유리무상 이거는 본 것 같은데? 이거죠? 위에 거. 예. 이거 저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턴 만에 끝난 거면은 저건데? 그 다섯 개 모이는 거? 아닌가? 아, 저걸 하셨네? 팬텀 나이츠? 자, 긴급 텔레포트. 하트는 전개를 다 끝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전개 덱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하지 저 같은 사람은 못 해요. 이상하네? 평상시에 나오던 애들이 아니네? 해룡왕이 안 나왔네? 해룡왕이 이번에 나오나? 왜? 롱코미언트가 나와버렸네? 아, 스톱. 예. 이게 뭐야? 왜? 롱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얘 거를 싹 빨아먹어버렸네? 한 턴에 한번 상대 필드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 게임 하기 싫지. 뭘 깔아도 다 파괴인데 누가 하겠어요. 아, 일반 소환, 특수 소환도 불가해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냥 나가버리지. 참. 아, 롱고미언트 어떻게 저렇게 또 저게, 그게 되네? 야, 이걸 내 저장해가지고 그 전개법을 다시 딱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야, 뭐 내가 이거 쓰질 않으니까는 뭐. 할 일은 없겠지만은 전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덱을 하나 봐가지고 NR덱을 하나 만들었어요. NR덱을 하나 만들어서 그 요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싫어하던 드래곤 메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덱입니다. 아, 그럼 NR덱 대 NR덱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NR덱 대 NR덱 좋습니다. 자, 방을 하나 만들게요.
아, 만들어져 있네. 자, 그러면은, 아, 초대드리면 되지. 자, 대표님이.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게 갈라지고 이러지? 에날덱으로. 에날덱. 에날덱 어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보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 3시간 연습했을 거예요. 3시간, 4시간 연습했을 거예요. 솔로로. 자. 랭겜 중이시면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4시 반까지 점검이 있다고 하네요. 4시 반까지 점검 끝나고서 바로 이제 페스티벌 시작하겠죠. 아,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3월까지 전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쿠팡 그 광고가 떠가지고 쿠팡 광고를 보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뭐가 그 눈에 확 띄더라고요. 딱 보니까는 그, 와, 진짜 멋있던데. 사고 싶긴 하던데. 그, 뭐냐. 그, 어? 뭐였지? 콘스탄틴. 영화 콘스탄틴에 나오는 지포 라이터가 딱 팔고 있더라고요. 지포 정품. 가격도 61,000원. 생각보단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한 10몇만 원 막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또 61,000원이면은 통닭이 몇 마리예요? 통닭이 넷 KFC 통닭이 4통인데 아 그래가지고 우선은 포기를 하는 걸로. 어허. 뭐한 거지?
1위 돼버렸네. 큰일 났네. 아, 제어가 돼버렸네. 지에서 하하 맞네. 모르겠다 이게. 어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게 왜 이게 모르지? 좀 크게 되지 않는구나. 아하 이런.
좀 역겨웠나요? 이게 드래곤 메이드 당하다 보니까는 저도 이걸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런데 이게 어제 보니까는 이게 전개하면은 용영신 뽑고 뭐 이렇게 뽑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대기 지금 이 대기 솔저 드래곤 3개, 너서리, 라돌이, 파로라 3개씩. 그리고 에르드 3개에다가 포로스 하나, 플람멜 2개, 루프트 1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나와서 뮤지로 하나 보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올 때 이제 뒀다 뺐다 이제 꺼냈다 뺐다 하다가 얘를 꺼내고서 이제 정리중단으로 이제 보냈다가 다시 하나를 뮤지에 보냈던 거를 하나를 꺼내고 얘가 효과로 하나를 더 꺼낸 거를 8짜리 두 개를 합하면은 이 용영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용영신 나오면서 그리고 위의 신룡하고 신영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얘를 소환하고 얘를 엑시즈로 소재를 쓰면은 이제 거의 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인터넷에서 본 걸로 이렇게 레시피 보고서 짜가지고 해봤더니 그 솔로로 했을 때는 아, 예. 솔로로 했을 때는 질 일이 없다고는 했는데 겁나게 치더라고요. 자, 138932입니다. 138932. 지금 NR덱으로 한번 하고 있어요. 리우님 오셨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 그러면은, 리우님이랑 또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러고서 자, 한번 NR덱으로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모르죠. 뭐안 되겠죠.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만들어 봤으니까는 해본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도. 해만 잘 나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이게. 이거 뭐야, 나? 아, 리오님은 NR덱 아니죠. 저만 NR덱이.
안 나오네, 이게. 이상하네. 처음 시작할 때, 아, 묘지에 내가 드래곤이 없지. 참나. 에이, 망했네. 그래도 리언님 저거 해보세요. NR 그거 페스티벌. 그러면은 저거 뭐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6잼, 2000잼 넘게 먹을 수 있던데 보니까. 그게 이번에는 보니까는 그 직접 만든 덱 아니더라도 그 포인트 따는 거는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번에 갖고 오신 그 덱이다, 이거. 전개 엄청난데, 이것도. 아, 이게 비싼 덱인가 보네요. 그런 거예요. 아, 이거 답안 나오네. 이거 또 이제 모르겠다. 한번 써보자. 어차피 안 되는 거. 아, 이게 효과가 안 되네. 효과가 안, 이게. 다 링크 거는 거, 얘를 효과를 걸어야 되는데, 얘는 효과가 걸리질 않네. 끊으려면은 다른, 얘 나오기 전에 끊었어야 되는 건데, 딱 보면. 타이밍을 모르니까.
오메. 디어 라이버. 어우. 야, 이거 이게 안 먹을 텐데. 안 먹네. 아하. 효과를 아예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아하. 디어라이벌은 델피님이 자주 써서 제가 많이 당해봤죠.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네. 전투로는 NR급에서는 뽀갤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이고. 처음에 초반에 패만 잘 나왔어도 그래도 좀 버텼을 텐데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아, 용영심 뽑아냈으면 괜찮았을려나? 용영심 뽑아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유해신님. 끝이 없다. 아니, 이게 이걸 말고 나는 내 거를 보고 싶다고. 위신용 효과를 보고 싶은데 왜 이러는 거야? 와. 야, 8300. 8300이 뭐 모조리다 끝난 거. 뭐 이거 하나하나 다 그냥 깔끔하게 나가네. 야, 디어라이벌 잡아먹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유, 어서오세요. 예, 조우양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로망으로 하셨다고 하트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에도 몬스터가 없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네. 꺼냈으면은 그래도 한 번은 맞고 했을 텐데.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아유, 도우양님, 어서오세요. 예.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갖고 계신 덱, 뭐, 전개하시기 좀 불편하시거나, 코토토커 배틀할 때 카드에 어떤 효과도 발동할 수 없고. 코토토커가 그런 효과가 있었나? 코토토커 쓸 때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때려박기만 해가지고. 마법카드에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제가 방송을 꾸려가는 방식이 이제 갖고 계신데 이제 테스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뭐 샌드백 역할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맞아드리는 것도 해드리고요.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뭐 방정보에서 제가 룸 번호 드리니까는 룸 번호로 들어오셔가지고 게임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리온님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 사악한 엘드리치로. 엘드리치가 처음에 저것만 딱 먹으면은 할만한데. 함정 카드들만 싹 제대로만 먹으면은 할만한데. 자, 예, 아유, 땅어이님, 예,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팔로우 분들이 많으시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두 분 이상 팔로우 온 게 며칠 됐는데, 한 몇십 일 됐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도 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예, 어서오세요. 예,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땅오이 님도, 좀 전에 설명, 휴대폰 인증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좀, 이전에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예, 여기에서 안 좋은 일 하고 나가셔가지고. 예. 덱 하나뿐이세요? 하나뿐이시더라도 뭐 테스트 하실 거나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하실 거 있으시면은 괜히 했다니요? 아이고, 뭐. 예능 덱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NR덱으로 지금 테스트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아, 로망덱 좋죠. 138932로 들어오시면은, 예. 제가 지금 이제 NR 페스티벌 때문에 NR덱을 지금 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니까는 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성공 후공 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전개를 좀 해보고 싶으시면은 뭐 이번 타임에 공격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말씀하셔도 다 그렇게 해드리니까 아 성공으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제가 도우야님 아 도우야님으로 돼 있네요. 자 팔로우를 해놓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이제 또 오시면은 아 어찌됐든 NR덱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코인토스를 잡게 되면 성공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공격 타이밍이 좀 내가 좀 이게 이런 것 같다 싶으면은 아 이번은 좀 공격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테스트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으면은 나 그냥 때리고 싶어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맞아드립니다. 치킨 게임. 엑조디아. 엑조디아. 예, 엑조디아 진짜 이거 머리 좋아야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전개 순서를 몰라가지고 저는 이런 건 절대 못해요. 이건 좀 아 망했어요. 다시 한번 전개하시려면은 뭐 예예예 예. 전개해 보실 때까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근데 이게 드로우가 안 도와줬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딱 보고서는 어 저거네라고 했는데. 자, 제가 호공으로 가고요. 엑조디아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섬도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야 예능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능덱이 아니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된 덱인 것 같은데요? 야 근데 놀랐네. 우선은 딱 보니까는 마법을 극단적으로 밀어넣는 덱 같은데요. 이건 마법을 이제 묘지로 보내버리면은 그만큼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섬도이에다가 몰아주는 건가 보. 아 카가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 얘기긴 얘긴데 얘긴데 치킨 게임.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 극단적으로 이제 마법 카드를 집어넣어서 딱 처음엔 딱 보면 순수하게 그냥 액줄디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섬도 액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은 몰라요. 제가 잘은 몰라요. 유희왕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58일 차라고 써 있잖아요. 유희왕 게임 자체를 시작한 게 58일 차입니다. 그전에는 유희왕 게임을 전혀 안 해봤었어요. 아, 제가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아, 그러네? 이거를 효과를 발동하면은 대기에서 한 장. 아, 천장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신 데 그 감사의 표시로 천장 드려야지.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아, 할 게 없다. 자. 치킨 게임은 나도 사용이 가능한 거였구나. 자, 이게 잠깐만. 어떻게 실전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거 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냥 지금 전개하시는 걸로. 아, 전 실전으로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NR 덱이라서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저도. 어차피 섬도이는 들어갈 거니까는. 이게 낼 게 없다. 이런 망했는데? 카드가 덱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아 참도이 아니 저도 섬도이는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액조디아 섬도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공격력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거 아니에요.
상상을 못했네 이런 거. 잠깐 열 몇 개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공격력이 1900. 근데 마법이 16장? 아닌데 16장은 아닌데 마법은 하나씩 추가되면 계속 올라가니까는 괜찮은데 뭐라? 이거 자꾸 이렇게 안 들어오면은 안 되는데? 시즈프 이거 그러면은 나와도 엄청나게 이것도 줄어들겠는데 이거 공격력이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아 나왔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0이네 심각하네 이거 이게 공격력이 얼마나 된다는 거야 이제? 500. 야, 이거는 아니, 아이고 실수했다. 실수는 아닌가? 뭐든 하나든 살아야 되니까.
삼돌이 시집코 이름 다 맞나오네. 야. 아. 아니 섬도이만 신경 쓰고 있다가 엑조디아 나오는 건 이게 어우 되게 재밌는 덱이네요. 엑조디아를 모으면서 또 어떻게 그게 또 가능해지네. 야 진짜 재밌습니다. 어우 재밌는 덱 보여주셨네요 진짜로. 아 이건 처음 봤어요. 아 덱이 이것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멋진데요. 그래도 이게 어찌됐든 상대방이 예 이게 가끔 야 1턴 안에 그쵸 1턴 만에 엑조디아 만들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야 하여튼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거는 저야 뭐 게임을 해본지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아 선턴 잡고서 바로 엑조디아가 아 이긴판이 그렇게 5판 정도가 있어요. 야 아 진짜 그래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제가 많이 싸워본다고 싸워봤지만은 또 이런 덱은 처음 보네요. 진짜 예능 덱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예능 덱 찾고 계시는 중이시라고요. 아, 제 클립에 보시면은 저 지금 저 좀 전에도 같이 계셨었었는데 리오님이라고 올리신 게 있거든요. 아 나가셨구나. 만드는 중인데 그 덱 만드시면 또 테스트하러 또 테스트해서 보여주세요. 상대 덱 제외해서 재미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타격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은 그런 덱인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타격이 당하는 사람은 데미지가 그 정신적으로 그냥 바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저희 오셨던 분 중에 리온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보여주신 덱 중에 하나가 140만 데미지 나오는 덱 보여주시고 그리고 엑스트라 링크를 둘 다 먹어서 상대방은 절대 그 저거를 못하는 그 만약에 그 덱이랑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섬도이는 이제 꼼짝을 못하죠. 엑스트라 덱을 못 나가니까는 마법을 펼칠 수가 없어서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덱이 있었고 또 다른 분께서는 이제 에너지가 99만 9999 LP 라이프 포인트가 아 부가금 공개정도 따로 갖고 계시고 골프공이 저기 얼티메이트 저거 말씀하신 거죠? 드메덱, 드래곤메이드, 사이버덱. 그 사이버드래곤 그리고 저 얼티메이트 디클레이어런가 그거하고 드래곤메이드 그렇게 있으신 거네요. 그 아 봉계정 플레 달아서 쉬시는 중. 저도
이제 지금 그래도 티어 덱을 쓰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NR 덱을 이제 어저께 만들어 놨고 엘드리치 덱하고 누메론 덱도 누메론이 지금 예능 덱인 게 누메론이 예능 덱인 게 누메론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가 한 장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개를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가 한 장이라서 얘는 꺼내지도 못하고 얘 날아가면은 게임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저주받은 하인덱이라고 저또 자주 오시는 델피님이 주신 건데 이것도 재밌고 아 드메덱 예예 알겠습니다. 드메덱은 아 답안 나오는데 드메덱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아파요. 자 그러면은 엔티 끼어 제가 갖고 있는 덱이 예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138932입니다. 138932. 제가 갖고 있는 덱이 앤틱 기어, 그리고 타락 천사, 그리고 포톤 덱은 지금 갖고 있다가 좀 다른 거 만드느라고 좀 갈아가지고 걔는 지금 잠시 쉬고 있고, 누메론, 트락에, 12소 트락에, 엘드리치, 섬도이, 타락 천사, 이렇게 있네요. 이제 곧 있으면 저주받은 하인덱 만들고 138932 예 저도 예 12소 트랙에 아니요 제가 못 써요 제가 못 써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잘못 쓰는데요 갖고 있어봤자 제가 잘못 쓰면은 말짱황이죠. 오히려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오히려 요즘에 엔티기어가 잘 나요. 엔티기어가 좀잘 되고 그리고 그 뭐냐 엘드리치 예.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엔티기어로 한번 요건 어차피 지금 플레 달고 그러시니까는 뭐 실전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티기어가 요것도 잘만 나오면은 그래도 쏠쏠하게 하긴 하는데 근데 드래곤 메이드랑은 안 싸워봤어요. 드래곤 메이드랑은 안 싸워봐가지고 한번 또 요즘 거의 엔티기어로는 안 하고 저기 엘드리치로만 하고 있거든요. 엘드리치를 좀 사악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 어찌됐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SR 카드라서 지금 써보지도 못하는 티로루. 엔알덱으로 지금 한번 드래곤 메이드 그좀 전에 말씀 아니 그좀 전에 하셨던 그 덱을 하고 있거든요. 엔알덱 준비 이거 이 페스티벌 준비로. 근데 엔알 그러니까 드래곤 메이드 덱도 만들면 재밌긴 재밌을 것 같네요. 해보니까. 당할 때는 몰랐는데 해보고 나니까는 재밌더라고요. 항아리 3개 까셨어요? 아, 좀 전에 3개, 아, 한장 뽑으려고 3개 갈았는데, 슈트럴이 두 장이나 갈렸어요? 야, 이거는 뼈 아프다, 진짜. 너무하네.
자, 그러면은 일렉트리션. 파워본드 폭풍이 올 텐데. 하스키. 제가 저번에 막 그 뽑기를 하다가 하스키가 나와버렸는데, 그땐 드래곤 메이드를 별 생각에도 안 두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하스키를 갈아버렸거든. 근데 드래곤 그 NR덱을 만들고 나서 드래곤 메이드 때문에, 아, 나중에 한번 드래곤 메이드 덱을 만들어 볼까 싶은데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이걸 갈았던 게 얼마나 마음에 쓰린지. 그러니까는 카드를 함부로 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막상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갈게 되네요. 아, 지금도 몽환포용 3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몽환포용 3장을 쓰는 데는 없으니까 한 장을 갈아버릴까 그러고 있는데도 함부로 못 갈고 있는 게 지금 하스키 때문에 그런 꼴을 봐가지고 못 갈게 되더라고요. 지금 진짜로 지금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통하는데. 큰일 난 게 워낙 깔려있던 몬스터들이 다 안 좋은 몬스터들밖에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야, 이게 지금 큰일났면은 공격할 수 없고 슈트를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이제 또 제가 나올 것이고 아스키가 나올 것이고. 자, 여러분은 아니다. 그래도 슈트럴 아니다. 루프트. 수고하셨습니다. 첫 방이 너무 셌죠? 마침 이게 잘 들어와 가지고 파워본드가 들어서 첫 방이 세서 그게 좀 있었죠. 그 엔티기어가 아 예 알겠습니다. 엔티기어가 잘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안 나올 때는 완전히 바보 돼 버려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수했다고 하셔도 뭐 하스키 나오면 끝난 거죠 뭐. 어허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예, 원래 아 뮤지에서 베이드 하나 불러와서 아. 이 그러니까는 진짜 순간의 실수가 모든 게 그냥 흐물어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게임이 훨씬 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모르고서 이렇게 효과 발동을 탁 눌렀는데 필드에는 상대방 필드 거는 부시질 못하고 내 것만 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 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또 특히 초보니까는 이게 효과 모를 때는 아무거나 막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드디어 눌러낼 게 하나도 없네.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 다음 패가 뭔가. 실이 이게 지금 그 저는 NR 덱으로 드래곤 메이드를 쓰고 있다 보니까는 못 보던 효과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전개가 되고 하니까는 트럴 나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나왔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냐. 밖에 없다. 역시 트롤 효과가 특수 소환. 파스키하고 돌이 나오면 뭐 이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허. 내가 먼저 보셨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2턴에 끝나겠네요. 슈트롤 나오고 하스키로 때리고 하면. 아까 전에 딱 그 아 방법이 없었다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많이 고생을 하셨었을 밖에 없었던 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포트리스가 깔려 있었으니까는, 효과 자꾸 그 방에 걸리셔가지고 아마 안 됐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숙명의 시간이 왔나? 아이고, 보기만 해서 어질어질하다. 이 드래곤 메이드는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몸소리가 쳐져요. 깔려있는 애들이 다 막 몇천 대가 되는 뭐 500, 1000 이런 애들이 아니라 기본이 2000이 넘어가는 애들이라 꽉 차버리면은 이미 게임 끝난 거라고 봐야죠 뭐. 아까 전에 실수 진짜 첫 턴 실수만 안 하셨으면 첫 턴에 끝난 걸 수도 있었겠네요 진짜.
잠시만요. 이제 저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문자가 와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갑자기 이게 좀 중요한 문자라서 죄송합니다. 이 방송 사고다 이건. 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진짜 식사. 아, 예, 아니 저좀 물건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물건을 받을 게 있는데 문자로 와가지고 급하게 또 어떻게 오늘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내일 보낸다고 했는데 뭐 오늘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또뭐 추가 요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빨리 받고 안전하게만 받으면은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라고 했죠. 아, 차 타네. 아, 하크 메이드. 아, 슈트럴로 맞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어지지도 않았겠죠. 저도 좀 전에 그 인간 폼 효과로, 그렇죠. 생대목 제가 하면서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하여튼 그 드래곤 메이드가 압박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특히 첫턴 잡아버리면은 드래곤 메이드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후공으로 들어가고 상대방 드래곤 메이드가 선턴 잡으면은 거의 한 8, 90%는 졌다고 봐요, 저도. 진짜로. 그
그러니까요. 제가 거의 요즘에 하는 게그 저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뭐냐 그 엘드리치를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드리치가 선턴 잡고 이제 함정들 싹 제가 원하는 것들 깔아버리면은 아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저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워낙 지금 저도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는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현질을 해서 한 10만 원을 질렀더니 휘청이 정하더라고요. 생활이 휘청이 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현질은 힘들 것 같고 눈앞에서 이제 아른아른한데 이게 보시면 이 이제 현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질 하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유, 북에 방송하는 놈이 어떻게 북에 파고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요. 그래도 계정 하나로 이렇게 방송을 해야지. 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아 제가 북에로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하고 있죠. 지금도 요게 앞으로 1회, 앞으로 1회 남아있고 앞으로 9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눈앞에서 이제 슬슬 약 올리는 거죠. 현질해 하고서 그러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골프공대 아, 골프공대기요? 얼티메이트 디클레어러 말씀하시는 거죠? 얼티메이트 디클레어러도, 아우. 그게. 그렇죠. 그, 얼티메이트 디클레어러 나와버리면 뭐 전혀 할게 없으니까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그냥 나가버리죠. 바로 나가버리죠.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드리치로 해서 첫 턴에 얘만 나오면 양반이에요. 스킬 드레인만 나오면 양반이고요. 스킬 드레인만 나오면은 그냥 애들이 좀 버텨요. 그런데 이제 무능할거 나와버리면은 무능할거 스킬 드레인 나와버리면은 애들이 좀 움찔움찔해요. 아 그래요? 골프공 잡고서도 힘들었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청난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뭘로 자기 피지컬로 밀어버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예예 번개 같은 카드 예예예 몹 전부 파괴하죠. 아 편의점 택배로 보내네. 그렇죠. 패가 사기친 거죠. 그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킬 드레인, 무능할거, 왕궁의 측면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제 분명히 다 얘를 깔거 아닙니까? 깔아서 전제를 다음 턴에 시키면은 애들이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때는 그냥 나가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몬스터 효과 막지. 몬스터 종족
종족 한 종류로 그냥 딱 고정시켜버리지. 여기에다 마법까지 못 쓰지. 그러면은 못하죠. 이거는 이제 깡덱으로 해야죠. 깡덱으로 이제 저기 뭐야 피지컬로 해야죠. 깡덱 피지컬로 이제 제걸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엘드리치 2800으로 아 피해서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식사하셨어요?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엘드리치 2800 만약에 끌고 나오면은 2500으로는 앞으로 놓지만 2000 걔가 좀센거 갖고 있으면 2800으로 옆으로 꺾어 놓고 이렇게 아니면은 얘들로 옆으로 꺾어 놓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 와케로나 콘키스타도로로 옆으로 깔아 놓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피해서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제가 방번호 드릴게요. 자. 저는 연습 상대 해드리는 거를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271735. 방을 좀 전에 봤었는데, 이게 또 방이 부셔져가지고, 271735. 자,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271735. 잠시만요. 아, 엘드 때문에 듬에 되게 그거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답답한 거죠. 자, 잠시만요. 제 문자가 좀 와가지고. 271735. 잠시만요. 271735. 함정 카드인데, 해안장 버리고 상대 마법 함정 부수는 거. 이게 뭐였지? 271735. 여기에도 이름이 그게 있었나? 없을 텐데. 천룡소로가 아니고 여기엔 안 깔아놨는데. 하여튼 이 지금 이렇게 세 개만 펼쳐 놓으면은 왕궁의 측면, 군웅알고, 스킬 드레인 요거 세 개만 우선은 깔아 놓으면은 그냥 애들이 다 거의 한 7, 80%는, 아, 8, 90%는 그냥 지지치고 나가요. 그런 건 있어요. 자, 오시면은 저는 이번에, 누메론? 연습하시는 거니까 누메론으로. 아, 제대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제대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엘드리치인데, 12스트라게. 12스트라게 저도 이게, 잘은 못 쓰지만 그래도 조금씩 쓸수 있게는 됐으니까, 12스트라게로 한번 해볼게요. 암만 해도 이게 좀더 생존력이나 이런 게좀더 크니까. 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아, 덱을? 덱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거면은 테스트인데 또 이렇게 이게 성공 후공도 그럼 제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제가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성공. 아,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새로 만든 갓이에요, 갓. 갓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자. 깔릴 만치 깔렸는데 더 깔아야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수한수 생각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하면 안 되고 티그리스로 타이그리스로 해서. 그리스가 육소재 그 카드 만들 생각이시라고요? 자, 이거를 지금 그래서 안전빵으로 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육소재 뭐 그런 걸 하는 걸로요? 아,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육소재 만들려면은 저걸 하나를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면은 뽑을 수는 있는데.
뭐 쓰신지를 제가 지금 차원의 틈? 제외? 제외? 그러면 안 되는데? 위험한 거 쓰시려고 해가지고 치워놨습니다. 해 말렸어요. 그 아까 전에 그거 날려가지고 폐가 말린 건가요? 카드가 없어졌어요? 없었어요? 필수카드가? 자, 그리고 어디 보자.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마법을 쓰게 해주려고요? 아니 실전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게 또 다시 복구를 하게 되네.
죄송해서 전화 이 실전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아까 전엔 폐가 말렸으니까 그러신 거고 이번엔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 형님. 근데 제가 좀 전에 폐가 잘 나왔어요. 폐가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좀 전판이 폐가 너무 잘 나와서 그렇게 많았으니까는 좋았던 거지 뭐. 아, 이걸 아까 전에 저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안나 이렇게. 예예 말씀하십시오.
3,000짜리로 때리라고요? 3,000짜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그렇게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크를, 예, 흉조 효과 써서 제외시켜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격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은 공격을 안 하고 효과 써가지고 보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대로 하라면서요.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라고 하셔서 하려고 했더니 그걸 또 못하게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4천짜리로 못 때리는데 3천짜리로 그럼? 아, 저렇게. 뭔가 이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에요.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꾸 3,000짜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3,000 보낼게요. 때려달라고 하면서 뭘 자꾸 또 이렇게 뭘 추가를 하시면은 뭐 저는 뭐 그렇게는 하긴 하겠는데.
예, 때리긴 때릴게요. 엄청나게 뭐 좀더큰 걸로 때려드릴게요. 4,000짜리 아닌데요. 6,000짜리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잖아요. 재미난 거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왜요? 왜요? 꼭 3,000짜리 롯데리 써야 되는 거예요? 아, 다이자. 아이자 아니 다이자 알고 있죠. 저도 쓰고 있는데 다이자를 저도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알고 있죠.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 재밌는 거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이거 뭐 내가 할 게 없네 이제. 이제 내가 할 게 없네. 카드 낼 게 없어서. 리비로 갖고 계셔가지고. 리뷰로 갖고 계셔가지고 재밌는 거 보여주신다고 하신 거구나. 저는 다이자 갖다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야, 이거. 큰일 났네? 할 게 없네? 어허. 진짜 할 게 없네. 해야 되는 건데. 아, 모모망님도 오셨었네. 모모망님, 아유 오신지 몰랐어요. 나오는 글자가 똑같아가지고 모모망님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모망님 오신지 몰랐어요. 제가 이게 올라오는 글씨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걸 몰랐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서오세요 모모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야, 제외되니까 에너지가 쭉쭉 올라가네. 제외되니까 에너지가 쭉쭉 올라가네. 뭐 내가 여태까지 때린 게 내가 때린 게 뭐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쭉쭉 차네. 그래도 진짜 이거는 뭐 뭐를 한 대 때리면은 내가 안 좋은데.
아이고. 예수. 내가 제외된 게 꽤 있었구나. 그래도 공격 못 할걸요, 제가? 아니, 저게 안 될걸요? 그 뭐, 슈라이그보다 더 좋은 걸로 주셨으니까 저는 뭐 슈라이그 3000인데 3300으로 주셨으니 이거 아 근데 이거 좀 전에 그 제외된 걸로 맞는 거 참 아프네. 자꾸 뭐 내 카드도 없는데 연무청기만 나오고 있어 이제 느껴서 자 느껴서야 나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연무청기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아유. 이건 좀, 이거는 되게 뭐라고 될까. 변태 같은 맵인데, 변태 같은 덱인데요. 맞으면 맞을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패를 버리면 버릴수록, 제외가 되면 될수록 피가 막 쭉쭉쭉쭉 차오르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변태 같은 덱인데요, 이거. 되게 아 맞으면 좋아 이거 있잖아요 아 맞으면 좋아 막 이거 어우 상당히 재밌는 덱이네 아 하여튼 재밌는 덱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모모망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모모망님 오신 줄 몰랐어요 희애서양님 글씨 색깔이랑 모모망님 글씨 색깔이랑 그 아이디 이렇게 써 있는 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아 이게 헷갈리네 아 한번 더요? 한번 더요? 아 그러면은 너무 12수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자 엔티기어로 너무 12수만 하면 재미없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엔티기어로 요즘 엔티기어를 다시 좀 해놨더니 그 좀 보강을 좀 하고 해놨더니 엔티기어가 좀 쓰기도 좋아졌고 편해졌고 많이 좀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야 그나저나 아까 전에 그 파괴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게 파괴수 나와버리면 그냥 뭐 던져버리고 계신데 파괴수 옜다 하고 던져버리면 제가 무슨 수로 이겨요 그걸
이번에도 또 폐가 말리신 거예요? 아하. 자, 폐가 왜 그래? 오랜만에 기차로다가 원킬이에요? 야, 무무망님 원킬짜리 뭐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자 아하 아니 증지로 챙기실 거 잔뜩 챙기셨으면서 거기서 또 그거를 또 부셔버리면 어떡해요. 라이프 회복되기 아니세요 이번에는? 암살을 부리십니까? 그리고 뭐 제가 얼마나 뭐 큰 그걸로 했다고. 아 저런 거 저렇게 막 깔리면 이제 불안한데. 어? 이번엔 되게 다르네? 진짜? 아까 전에 안 나왔던 거네. 에이. 야, 이거 뭐 얼마나 큰 거를 소환을 하려고. 하하. 봐라 어떻게 뚫어 이걸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수비를 때리라고 그러시니까는 수비는 때려 보겠는데. 수비 때려 달라고 하니까 수비를 때릴게요. 수비 때리면 뭐 효과가 있나? 해야 되나? 아, 모모왕님 어서 오세요. 전부 다 막아서 돌리셨는데? 사전에도 재밌는 덱을 들고 오시더니 이번에도 하시는 대로 해드리긴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볼게요. 수비만 때리라고 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자, 패가 잘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야, 이거 다시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이상한 뭘또 열을 받은지. 아, 근데 이게 무슨 그 하만가 그게 나오니까는 그냥 자동으로 깔려버리네. 저도 패가 처음에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다가 기다려봤어요. 카오스 드래곤 그 나오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하고서 한 건데. 파괴수가 6장이었어요? 파괴수가 6장. 그럼,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됐으면 나는 견디질 못하는 거네.
그러면은 그래서 우선 선원 특급 린라이너 너무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또 곰돌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게 옆으로 안 돌고 아니 이거 뭐야? 이제 덱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재왔다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야, 이거 끝났네, 나?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5000점은 넘어가니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 공격을 못하게 해놨네. 이게 지금 잠깐만 5장 나는 한 장. 끝났네. 아, 하여튼 아재왔다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못해가지고요. 뭐 3000점 넘어가지고 뭐 어? 아 한번 버텨보시겠다.
근데 지금 두 번 공격하면 끝이잖아요. 퓨전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거 틀렸네. 아 이거 잘못했다. 아 망했네. 아 못 이겨요. 못해요 이거. 이거 지금 얘밖에 공격 못해서 안 돼요. 아 공격 직접 하는 거. 아. 공격을 직접 하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악한 덱이 다 있어요? 야 진짜 사악하다 이거. 아까 전에는 에너지가 쭉쭉쭉 늘어나는 덱을 쓰시더니 이번에는 상대방 덱을 피를 말려버리는 덱이네. 야 예서형님 하여튼 뭐 이렇게 재미있는 덱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다. 같은 덱이에요? 아 같은 덱인데 그렇게. 아 같은 덱인데. 아 같은 덱인데 그렇게 쓰는 방법이 틀린 거구나. 야. 아. 제외덱. 예예 예, 제외덱. 아 아제와따님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재미있게 보시면 나중에라도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피해사형님 한번 더요. 예 한번 더 하고서 저는 이제 예 막판 저도 이제 방송 한 3시간 해가니까 이걸 막판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덱이 상당히 사악한 덱이네.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저거 덱 다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그렇게 당해봐서 아는데. 야 뭐 덱이 참 사... 에이? 이번엔 드래곤 메이드네? 아하 참 이건 못 이기지. 이건 못 이기죠. 제가 드래곤 메이드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덱이에요. 이 판은 뭐 처참하게 발리는 것밖에 안 남았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 돼, 이게. 드래곤 메이드를 처음 쓰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야 이거가 나왔으면은 이겼을 텐데 내가 아쉽다. 이게 나왔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야,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그냥 폭주기관차 같이 그냥 돼버렸네. 이렇게 해도 또 이제 뭐 쟤는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문제는 아닌데. 아, 드래곤 메이드는 이기기가 힘들죠. 워낙 많이 당해봤어요. 또 그리고 제가 저기 랭크전 할때 일본 애들이랑 많이 붙거든요. 하하. 아니, 근데 드래곤 메이드에도 파괴술을 쓰나요? 드래곤 메이드에서 파괴술 처음 보는데 이거. 이건 뭐 그냥 릴리즈 돼버리니까는 뭐 맛이 가네. 그러니까는 피해서 형님 드래곤 메이드 덱은 처음 보네. 아이고. 이제 뭐낼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맞으면서 끝내는 거죠 뭐. 맞으면서 기다려야죠. 아, 아까 전에 그거가 기어타운이 그 효과 발동해가지고 딱 나왔었으면은 융 앞에서 카오스 드래곤 나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승기가 보였을 텐데. 아, 앤티키어 카오스 드래곤이야. 카오스 자이언트 얘가 나왔었으면은 우라라도 또두 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었으면 카오스 자이언트 나왔었으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승기가 보이는 거죠, 저한테. 그랬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날아갔으니까, 기회가 날아갔으니까 끝난 거죠, 뭐. 슈트럴까지 나오고. 슈트럴 나오면 끝난 거죠, 뭐. 아. 하스키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 또 이게 최선을 다해야지 게임이 그냥 막 던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휙 날아가겠죠, 이제. 어? 아니네. 야, 끝이네. 아, 되게 만드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연장해야죠, 뭐.
방송이 2판이 망판이었는데 또 테스트 하실 거 있다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판 끝나고 바로 또한판 하는 걸로 하시죠. 피해서 형님이 좀 전까지 몇판 지셔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렴하다고 해도 제가 워낙 없어가지고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는 덱이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안 때리세요, 근데?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빡쳐서 복수하시는 중이에요? 한꺼번에 몰아서 때리시려고? 할게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할게 없어요, 제가. 나오는 게, 아, 해가 말려가지고. 아, 울트라 레어가 7개예요? 만약에 제 거가 있는 게 있으면은 좋은데, 없으면은. 우선은 패를 이렇게 만들어는 놔야죠. 나중에라도. 그러고서 채울 수 있으면은 채우면 좋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게또 지금 만들려고 잡아놓은 덱이 한개더 있는데. 어우, 이게 뭐야. 그냥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뭐야. 그냥 곱게는 안 죽이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곱게는 안 죽여, 이거 아니에요. 슈트럴 다 나오는구나. 슈트럴 다 나왔네. 아니, 왜안 죽여요? 왜안 죽여요? 시발일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여기에서 제가 또 여기에서 항복을 해버리면 안 되죠. 또 항복을 해버리면 안 되죠. 또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이게 예의죠, 예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땅어이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그냥 항복해버리면은 이거는 또 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좀 죽여주세요.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얼마나 그렇게 때렸다고, 때린 거 같지도 않게 때렸는데 뭘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하세요. 재미로 저피 말리려고 그러신다고 하니까는 금방 끝날 거예요. 2턴에 끝내주세요, 그냥. 암만 해도 이제 그, 아, 뭐야. 아, 다 파란색. 아, 보라색.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요.
멋있네. 아니. 저 이번에 항복할 거예요, 그냥. 이번에서는 또 땅원님 계시니까 예, 내가 항복할게요. 졌어요. 땅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테스트하시는 덱이라니까나 한 번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땅원님 아까 전에 그 들어오신 방이 이 방이 똑같은 방인가 모르겠네요. 271735. 예, 선턴 한번. 예, 선턴. 땅워이 님이 선턴. 예. 271735입니다. 271735. 271735. 오연패 아니에요, 지금. 오연패는 아니에요. 5연패는 아니에요. 4연패예요. 제가 4번 이긴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저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그 덱이 제가 NR 덱으로 할게요. 제가 NR 덱으로 해가지고 좀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NR 덱으로 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효과 있는 거나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NR덱으로 하겠습니다. NR덱으로. 우선은 이걸로 해야지 또 때리시거나 이렇게 테스트 하실 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토스를 받게 되면은 제가 후궁으로 가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새로 만드신 덱이니까 한번 보고서 괜찮으면 만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배울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욕망이 SR SR이니까는 악마형. 아, 얘가 UI 없는 덱이다. 없는 카드. 자, 아무거나 골라드려야지. 아니, 좋은 걸 골라드려야지 되는데 아무거나 골라드리면 안 되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아, 이게 딱 처음에 이게 덱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로 이게 승패가 딱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원턴 덱인가 보네요. 그러면은 야, 이거 두 번 연달아 이게 덱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딱 나와버리네. 저번에 길개구리님도 저 카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저 카드를 쓰셨을 때는 전부 다 저한테 덱을 주셔가지고 뒤집혀가지고 제가 다 전부 다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제가 받았어요. 이것도
어? 똑같은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에너지를 주시는지 얼마나 크게 때리시려고. 아, 이번에는 야, 아, 진짜 이번 대박인데요? 어? 근데 왜 이게 마법 카드가 하나 보여버리네? 어? 엑스트라 덱이 싹 없어져 버렸네? 이거 뭐야? 이거가 좀 아, 제외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야, 아, 감사합니다. 이건 강제로 그냥 게임 아웃이네요. 강제로. 어, 게임 되게 상당히 재밌긴 재밌게 생겼는데 제가 만들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괜찮으시면은 한번 그 레시피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아, 가격도 싸요. 아, 울트라 레어 7장. 예. 아까 전에 보니까는 그 엑스트라 덱 그냥 버리는 거 보면은 엑스트라 덱은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 아, 트라이드도, 아, 드라이, 아, 그러셨구나. 드트 덱으로 하셨는데도 이거에 당했다. 이거 이런 거는 진짜 답 안 나오겠네요. 근데 그 뭐야, 그 그래도 저기 뭐야, 마법이나 이런 거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은, 아, 선턴 잡히면은, 선턴 잡히면은 아, 그렇구나. 저거를 딱, 그러니까는 선턴을 잡혔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아니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저기 뭐야, 해피의 깃털 같은 거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살 가망성은 있겠네요. 예, 라이트닝. 예, 라이트닝이나 해피의 깃털 잃어버리면. 아, 항복치고 가을까지 빠르게.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빠르게 빠르게, 아, 이기고 지고 그러네요. 아, 게임도 빨리 진행이 되고 진짜. 아유, 되게 재밌는 덱이네. 아유, 하여튼 오늘 땅호이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팔로우 해주시고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게임도 재밌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미션도 빨리빨리 이길 수 있고. 아, 그러죠. 아, 2턴이 끝이네요. 야, 게임이 빨리 진행이, 아, 괜찮네요. 예, 재미있네요. 이거는 뭐 진짜 실전 덱이네요. 실전 덱.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하는 데에서는 쓰기는 조금, 이게 게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쓰기에는 그거는 조금 안 좋은 덱이지만은 질질 끌 일은 없고.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아무 게임이나 같이 할때 선턴 잡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봐도 되겠네요, 또. 그냥 만약에 선턴 못 잡으면은 어떻게 되려나? 선턴을 못 잡고 상대방이 드라이트론이었다 아니면은 저기 골프공을 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효과를 못 내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는 항복 치고 나오는 거고. 아,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한번 꼭 만들어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새로 와주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처음 채팅 치셔가지고 예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채팅 쳐주신 분도 지금 한분 계셨었고 또두 분이나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는 덱도 많이 보고 진짜 많이 봤어요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목에 겨운 날이네요. 자, 어찌됐든 월요일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엔딩 멘트 하고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21일 유희양 마스터 듀얼 58일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레드기어 TV 레드기어였고요. 여러분 덕분에 언제나 건강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또 봬요.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레바. 감사합니다.